일단 알아서 보세요. 영상 좀 찍고. 네. 여기는 신대동역하고 구로디지털역 사이에 두 개 다 10분 정도 거리에 3룸입니다. 3룸 전세도 되고 월세도 가능합니다. 전세는 아마 1년 전, 1, 2년 전에 요 정도면 3억이면 됐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3억 2천. 대출 가능하고요. 대출 가능한 3억 2천이고, 월세도 가능합니다. 월세는 5천에, 5천에 150이었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가격을 2억에 월세 50까지는 얘기를 해놨습니다. 2억에 60을 원하시는데 50까지 얘기를 해놨고, 일단 여기 보면 베란다 조그만한 거 있고요. 일단 치수를 좀 방이 생기니까 많이 줘야겠네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90, 거의 3m 조금 안 되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고,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있고, 창문도 있네요. 여기가 작은 방. 그리고 작은 방을 통해서 여기 베란다가 있네요. 아, 또 최근에는 이런 공간이 많이 없는데, 최근 지은 집은 여기 베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. 베란다가 좀 사이즈가 좀 있네요. 신기하네. 이런 게 많이 없는데, 최근 집들은. 여기는 요 뒤에는 신발장이고, 여기는 수납장. 여기 아래도 이렇게 수납장,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 이렇게 돼 있고. 여기도 다, 여기 다 이쁘네요. 가스레인지는 여기 달려 있고, 가스레인지는 3구짜리 기본으로 달려 있고, 여기가 또, 여기는 세탁기 넣는, 보일러실 겸 세탁기 넣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. 안방이 어디냐? 안방이 여기겠네요. 안방은 그렇게 막 크진 않네. 최근에 지은 집들이 다 그렇듯이 화장실은 크네요. 화장실은 많이 크네요. 안방 화장실은 거실 화장실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. 안방, 안방 길이를 재볼게요. 여기서 저렇게가 3m80, 여기서 이렇게가 3m랑 3m80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된 구옥들은 안방이 되게 요거보다 더 큰 집들이 많은데, 최근에 지은 집들은 안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작은 방 중에 하나의 방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투룸, 이제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한 건물에, 보통 원룸 건물에 하나예요. 빌라가 아닌 이상, 빌라가 아닌 이상 한 건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대출은 되고, 3억 전세 2천도 되고, 아마 이 정도 쓰리룸 볼 거면 전세로는 이제 3억으로는 간당간당하고, 3억 초반대는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한 6, 7년 된 건물 된 것 중에서 전세를 아예 한 번도 안 올렸다 그러면 더 싼 게 있을 수도 있지만, 확률적으로는 요 정도가 3억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신림역, 신대방역, 구디역 이렇게 도보 10분 정도 안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